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라는 지역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멀리 왔죠? 예, 네, 멀리 왔습니다. 오늘은 토지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토지 매물 소개시켜 드릴 거고, 면적이 상당합니다. 약한 1,500평 정도 되고요. 약 1,500평 정도 되는, 전원주택 개발용으로도 가능하시고, 연수원 부지라든가 펜션, 그다음에 뭐 캠핑장, 여러 가지 좀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매물인데요. 일단 토지 용도 지역이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고 지목은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저 예, 토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측은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로 개발이 예, 택지 개발이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좌측에 주택이 한 동 있는데 저기로 진입하는 이 도로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다 접해 있고요. 허가 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경사도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현재는 자연림 상태긴 하지만 예, 충분히 굉장히 좋은 제 우측과 같이 이렇게 택지 개발하셔도 되고 아방궁 조성하셔도 되고요. 정말 사실은 금액대가 말이 안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요 정도 금액이면 예, 뭐 굉장히 좋은 예. 조건이지 않나. 금액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차를 타고 이렇게 좀 와봤는데 무엇보다 첫 번째로는 물론 가격도 중요하죠. 가격 중요합니다. 예, 당연히 뭐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주변 환경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발디 파크 차량 10분밖에 안 걸리고요. 그 다음에 홍천강이 자 우측으로 이 도로를 따라 쭉 가시면 차량 2, 3분만 가면 바로 홍천강입니다. 예, 주변도 보시면 굉장히 조용하고요. 혐오시설도 전혀 없고 너무나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고 주변에 오시는 그래 펜션 굉장히 많이 성업하고 있고요. 비발디파크가 이렇게 가깝다라는 거 비발디파크와 홍천강 중간에 있다라는 거 입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도로도 지금 뭐 이렇게 메인도로 2차선 도로 폭만큼 굉장히 잘 돼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고요. 본 토지는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지형 자체는 좀 평탄지에서 가깝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지형을 말씀드린 거고 본 토지 매물은 당연히 경사도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도로는 경사는 거의 없어요. 예, 저렇게 보시면 완경사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저 산 쪽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뭐 들어가 봐야 의미가 없고요. 저 뒤쪽으로 해서 우측에 지금 토지 개발한 요거와 비슷한 면적의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0% 다 허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부 좀 경사도 때문에 뒤쪽에 약간 일부 부분은 좀 허가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대부분 면적은 좀 허가가 나오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향은 지금 동양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 12시가 좀 안 됐어요. 12시가 좀 안 됐는데, 해는 굉장히 잘 들고요. 대신에 뒤쪽으로 임야가 있기 때문에, 오후쯤에는 좀 해가, 예, 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 봅니다. 네, 뭐 해는 잘 들 것으로, 좀 보시는 것처럼 해는 잘 들 것 같네요. 네, 요런 매물이고요. 제가 뭐 토지 매물이라서 크게 뭐 설명할 부분은 없는데 드론 촬영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겸사겸사 보시고 요 앞에 부지는 지금 현재 그 전으로 예, 좀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뭐 예, 큰 뭐 부딪히거나 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민가도 없고 저 옆에 저 주택 한 동 있다라는 거 예, 저 분하고 좀 예, 좀 친하게 지내시면 되겠죠? 예, 아무래도 먼저 들어와 계시니까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의 계획관리 지역에 예,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토지 매물이었습니다.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항상 감사드리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네요. 예, 그래서 야외 활동 하시기 굉장히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 또 유의하시고요. 제가 비발디 파크를 통과해서 왔는데 무지하게 사람 많더라고요. 또 아이들 이제 방학 기간이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